열대우림의 영어 5강 보도록 하죠. 저번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플랜테이션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플랜테이션, 유럽 국가가 식민지배, 이 열대우림이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어? 위에 써 있잖아. 무슨 강 두 개 나왔잖아. 아마존, 콩고강,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여기 사회책에도 써 있잖아. 유럽 국가들이 어느 나라야?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딴 나라들이야. 에스파냐, 포르투갈, 그지? 얘네들 죄값 받는 거야. 이게 남의 나라 등쳐먹고선 걔네 나라들 뭐 아프리카 뭐 유니세프 월 2만원, 월 3만원 돕자고 그러잖아. 그지? 응? 이때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 식민지배하느라고. 이런 나라 다 못 살게 하고. 우리나라, 일본이 우리나라 집에 있었잖아. 그지? 우리나라 못 사는 이유가 뭐야? 이런 시기만 없었어도 잘 살아요. 그죠? 맞죠? 그런 것 때문에, 그지? 이 세계사 볼 때, 이 세계 볼 때 잘 봐야 돼요. 이거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테러를 왜 하겠어, 그 사람들이. 쌓인 게 많은 거잖아. 자, 그건 그거고, 유럽 국가가 식민지배 이후 행해진 농업 형태가 플랜테이션이에요. 그러면, 플랜테이션은 공식처럼 나오는 거죠. 플랜테이션은 플랜테이션은 뭐냐?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자, 뭐예요? 선진국의 돈이죠. 돈을 선진국의 후진국의 식민지에 무슨 자본이 있고 기술이 있겠어? 자본 기술과 뭐예요? 원주민의 값싼 노동력 더하기 열대 기후에서 하는 거예요. 열대 기후에서도 하고 뭘 하는 거야?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건데, 이 상품 작물은 갖다 팔아먹으려고 하기 위해, 팔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야. 우리 조선시대 때 시장에다 팔아먹으려고 벼농 사줬니? 자기네가 흥분해 집에서 다 먹어도 모자라죠. 그래도 보릿고개 있었지, 그지? 그지? 그건 상품 작물이 아니야. 갖다 팔기 위한 거는 좀 특별한 것들이죠. 어떤 거요? 주요 작물로는 저런 것들이 있는데, 공업 원료로도 쓰고요. 기호 작물로도 써요. 기호 식품이라는 게 뭐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기호에 따라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커피, 카카오 이거 초콜릿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잖아. 그지? 맞아? 이거 없으면 죽나? 아니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이것들이 어때? 비싸지요? 그죠? 비싸요. 뭐를 만들어? 상품 작물을 키워. 어디에서? 열대기후에서. 그것이 뭐야? 플랜테이션이다. 플랜테이션은 선진국의 자본기술과 값싼 노동력과 상품 작물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열대기후에서. 그 주요 작물로는 카카오, 커피차, 기름야자, 천연과고무가 있어요. 바나나가 있어요. 기름야자는 과육에서 채취하는 기름으로 마가린을 만들어요. 윤활유도 만들고요. 양초도 만들고요. 비누도 만들어요. 쓸모가 많네요. 기름야자가. 그죠? 열대우림 지역의 변화. 열대우림이 훼손된다. 왜? 도시를 만들어서, 도로를 만들어서 열대우림이 훼손돼요. 자원을 개발하느라고 훼손돼요. 산림 벌채가 원인이에요.
열대우림이 훼손돼서 숲이 파괴되면서 생물의 서식지가 사라지니까 생물의 종이 감소하겠지, 멸종되는 애들도 있겠지요. 원주민의 수가 감소해요. 생활 근거지가 파괴되니까 토착문화도 사라져요. 열대림 파괴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해요. 그죠? 이상기후 현상이 증가해요. 열대우림의 파괴. 지금 여기가 어디죠? 콩고랑 콩고민주공화국이 있는 콩고강이죠. 여기는 뭐죠? 브라질이죠? 아마존강이 있는 아마존강 유역이에요. 그죠? 또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인도네시아라 그랬지? 이 섬이, 그지? 맞아요? 여기가 지금 열대우림이 있는 곳이에요. 산업화와 인구 증가로, 그지? 산림벌채 이러니까 열대우림 지역이 급속히 줄어들고 있대. 근데 되게 웃긴다? 미국이랑 유럽 국가는 여기가 지구의 허파니까 보호해야 된대. 남의 나라가 그지 벌채를 하든 말든 원래 뭐라고 할 권한은 없는 거야. 돈을 많이 줘가면서, 그지? 야, 우리 미국이 돈 많으니까 너네 지구에 허파니까 이거 나무 좀 심어 이러고 돈 많이 주면 브라질에서 어떻겠어? 말 듣겠지? 근데 니네 그거 하면은 산소가 줄어들어 하지마 이러면은 한다 그런 말을? 뻔뻔하지 않냐? 그죠? 어? 그럼 안 돼요. 나쁜 새끼들이 많아요. 자, 건조 지역 한번 보도록 하죠. 건조 지역이 나와요. 건조 지역이 뭐라고 그랬죠? 강수량이 0부터 500 사이에 있는 게 건조 지역이에요. 건조 기후를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그랬죠? 사막하고 스텝으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0부터 250 사이는 사막, 250부터 500은 스텝이에요. 사막 지역은 식생이 거의 없어요. 우리 사막에는, 우리 사막 하면 모래사막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막은 뭐라고 써 있어요? 경관. 암석 사막이 많대요. 알았죠? 모래사막이 많아, 암석 사막이 많아. 암석 사막이에요. 암석 사막이 모래사막보다 많음. 이렇게 써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죠? 틀린 거예요.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천은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시적 한 하천이라고 그래요. 건천이라고도 합니다. 건천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이 어디에 분포하냐? 남해 기선, 북해 기선이라고 그래요. 그게 위도 20도랑 30도 사이에 이 지도에 보면은 써 있어요. 어? 남해 기선, 북해 기선. 북반구에 있는 건 위도 북위 20, 30 사이에 있는 건 북해 기선. 남반구에 있는 거는 뭐예요? 남해 기선이 되겠죠. 적도 부근에서 상승한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이에요.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이에요. 기압이 높겠죠, 당연히. 그지? 하늘에서 공기가 찍어 누르니까. 그지? 상승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건 상승기류고, 거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압이죠.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생기죠. 하강하는 지역, 고기압 지역에서는 구름이 형성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남북해기선 부근에서는 사막 지역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이유예요.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이에요. 적도 부근에서 상승한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이 남해 기선, 북해 기선 부근이다. 사하라 사막이 딱 여기가 적도죠? 그죠? 우리나라가 여기가 뭐야? 37도 정도 지나가죠? 그죠? 그러면 그 사이가 2, 30도잖아. 그지? 맞아? 여기가 바로 사하라 사막이 있는 거야. 사하라 사막만 있나?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사막이지? 그지?
그다음에 넘겨서 여기도 사막이잖아, 멕시코도. 그죠? 대륙의 내륙 지역도 사막 지역이에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서 수분 공급이 어려워요. 그런데 대륙의 내륙 지역도 사막 지역이다. 중앙아시아에 타클라마칸 사막하고 고비 사막이 있어요. 타클라마칸 사막은 인도 위쪽이니까 이 중국의 경계죠. 그 옆에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데가 있는 거죠. 대충 여기가 뭐예요? 타클라마칸 사막. 고비 사막은 대충 여기가 아무튼 사막이야. 우리 중국 지도 보면 누렇지, 저쪽 보면 그지? 맞아? 누런 이유가 거기가 사막이에요. 중국 동부는 죄다 사막이에요. 여기 이 위쪽 몽고 있는데, 몽고 있는데, 그지? 몽골 있는데 거기를 뭐라 그래요? 고비 사막이라 그래요. 자, 뭐라고? 대륙의 내륙 지역, 대륙의 가운데 정도에는 거기가 타클라마칸 사막하고 고비 사막은 대륙의 내륙 지역이에요. 북아메리카의 내륙 지역. 여기. 그 다음에 한류가 흐르는 해안 지역. 한류가 흘러. 우리 영국, 프랑스 이 서안 해양성 기후라 그랬지? 난류가 흐르는 지역이 또 있는 반면에 한류가 흐르면 찬물이 우리나라 앞바다에 흐르면 추울 거 아니냐? 주위보다 서늘하겠지. 서늘하면 대기가 안정돼요. 대기가 따뜻하면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잖아. 그럼 순환이 돼, 대기가. 근데 차가우면은 안 움직여. 바람이 잘안 불어. 알겠죠? 대기가 안정되면 공기가 상승하기 어렵죠? 공기가 상승하기 어려우면 뭐라고? 구름이 안 생기는 거요. 그냥 맨날 맑은 거요. 어디? 칠레에 아타카마 사막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나미부 사막이 있고요. 아프리카의 나미부 사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타카마 사막이 있어요. 어디에? 칠레에. 어디? 칠레. 여기가 지금 사막이라는 거죠? 무슨? 아타카마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맞아? 아타카마 사막 써놓을까? 여기 여기 나미비아 있는데 여기가 뭐라고? 나미브 사막인데 이두 개의 사막은 뭐라고? 한류 때문에 여기서 한류 차가운 해류가 흐르는 거야. 알았죠? 여기도 차가운 해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그죠? 아타카마 사막에는 페루 해류라고 써놔요. 여기는 나미부 사막에는 벵겔라 해류라고 써주세요. 둘다 한류예요. 한류예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아타카마 사막에는 페루 해류. 이렇게 흐르겠죠? 페루 해류. 페루 해류. 이렇게 흐르겠지, 물론. 그지? 벵겔라 해류, 벵겔라, 벵겔라. 해류인데 둘다 벵겔라 한류라고 해도 되고 페루 한류라고 해도 되는 거야. 그지? 한류야. 그지? 차가운 물이 흘러서 생겼다. 자, 사막 생성의 원인이 뭐라고? 북해기선, 남해기선에서는 그저 공기가 하강하는 지역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나 전화가 이 070으로 오는 거랑 02로 오는 건 여기 인천이니까 이거 다 잡상인들인데. 자, 여기는 공기가 하강해서 내륙 지역은 수분 공급이 없으니까, 그지? 상승해도 워낙 사막에서 공기가 상승해봤자 뭐하냐, 뭐 수분이 없는데, 그지? 구름이 안 생기죠.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대기가 안정돼 있어서 서늘해서, 그지? 상승을 안 하니까, 그지? 구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사막 지역을 봤고요. 우리 건조기후 지역에서 연강 수량이 250, 500 사이를 한번 봅시다. 우기랑 건기가 있어요. 짧은 우기에는 뭐가 자라요? 키 작은 풀. 우리 키큰풀 어디 있었지? 어디서 구경했지? 헐, 열대 사바나요. 키 작은 나무, 키큰 풀. 그죠? 기억나죠? 스텝은 키 작은 풀이 자라서 초원이 형성돼요. 또 짧은 우기에 키 작은 풀이 있고요. 건기가 되면 그냥 사막 분위기 나오는 거야. 응? 알았죠? 사막 주변에 스텝 지역이 있겠지, 주로. 그죠? 맞아요? 어디? 중앙아시아랑 사하라 사막 주변을 우리 사헬지대라고 그래요. 사하라 사막 주변을 우리는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사헬지대라고 그래요. 중앙아시아랑. 지금 사하라 사막이 여기면 여기가 스텝 기후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이 녹색이 뭐라는 거예요? 사헬 지대라는 거죠. 요게 요 녹색이 요거 요 녹색은 요번 중간고사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연두색들 보이지? 그지?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응? 자, 스텝과 사바나 차이 볼게요. 아까 사바나는 뭐라 그랬어요? 긴 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키 작은 나무가 있고 키 작은 나무 밑에는 뭐가 있어? 사자가 있어. 그지? 사자가 한 마리. 그지? 자리 잡고 있고 숫사자가 있겠지. 암사자는 긴풀 사이에서 그지? 가재라고 영향을 잡으려고 그지? 이렇게 움직이겠죠. 스텝은 키 작은 풀이에요. 키 작은 풀이에요. 여기는 건조기후고요. 여기는 열대기후예요. 알겠지? 표현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야 돼. 이거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많이 틀려오더라고. 알겠니? 건조지역의 주민 생활을 볼게요. 온몸을 가리는 긴 옷을 입어야겠네요. 왜? 햇빛, 모래바람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되고요.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주생활은 사막 지역하고 스텝을 볼게요. 사막에서는 지붕이 평평한 흙집에서 삽니다. 그리고 그늘이 생길 수 있도록 건물을 다닥다닥 붙여줘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여줘요. 그늘이 생길 거 아니야, 그지? 우리나라처럼 여기 철수네 집, 여기 영희네 집 이러면 그늘 효과를 못 보잖아. 왜 너무 더우니까 더워도, 그지?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을 평평하게 져요. 우리 열대 우림에서 집 어떻게 졌어? 말을 해. 개방형으로 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벽을 얇게 하잖아요. 통풍 잘 되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고상가옥 진다라고 그랬죠? 수상가옥도 지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강수량이 많으니까 지붕의 경사를 급하게. 건조지역에서는 어떻게 해? 건조지역에서도 어느 지역? 사막지역에서는 지붕을 평평하게 져. 흙으로 져. 다닥다닥 져. 알겠죠? 쓸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막은요, 기온의 일교차가 하루 중에서 가장 저기 차가운 기온하고 뜨거운 기온이 차가 큰게 일교차가 크다라는 거죠. 어떻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벽을 어떻게 줘? 얇게 안 짓고, 벽은 의외로 두껍게, 창문은 작게.
더우니까 창문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벽 두껍게 창문 작게 해요. 스텝 지역은 우리 이 스텝 키 작은 풀 있는 건조기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뭐에서 먹고 살아? 유목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식 가옥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몽골에 있는 걸 게르라고 합니다. 텐트처럼 생긴 거예요. 이동식 천막집이에요. 게르. 게르. 이것이 바로 게르요. 왜냐면 우리 염소를 3,000마리 길러. 응? 염소 새끼들이 부지런히 풀을 다 뜯어 먹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동, 그지?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집이 이런 거예요. 이동할 수 있어야 돼. 그지? 조립을 하는 거잖아. 가죽으로 만든 천막집을 써요. 가죽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동하려니까 할수 없이 이딴 형식으로 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게르를 아예 바퀴 달고 끌고도 다니네. 왜? 소가 많기 때문에. 그지? 맞지? 남는 게 소인데 힘들게. 그지? 게르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분위기라. 이게 뭐야? 이게 스텝 키 작은 풀. 우리는 이게 뭐 재밌으라고 배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 지금 기후 배우는 거예요. 기후. 키 작은 풀 봤어요? 이 경관이 중요한 것이야. 알겠지? 경관이 중요한 거야. 이 뭐라고? 스텝이야. 짧은 우기에나 있는 거야. 또비안 오면 이 분위기도 안 나. 얘네들 다 말라. 응? 게르를 봤어요. 그러니까 스텝에 있는 게 게르였고요. 사막 산업 볼게요. 사막 지역에서는 오아시스 농업을 합니다. 오아시스나 외래하천 부근에서 뭐를 해? 외래하천. 그 사막을 지나는 강 같은 게 있겠지, 그지? 맞아요? 거기 근처에서는 대추야자, 밀 등을 재배합니다. 말린 대추야자는 사막을 횡단하는 유목민이나 상인들의 주식이 되는데요. 대추야자 말린 거, 그죠? 예. 대추야자랑 밀을 어디서 해? 오아시스 농업으로 한다. 처음 들어본다? 안 됩니다. 채무. 하는 건다 옥션에 가서 찾아보는 게 좋죠. 대추야자.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요. 8,000원. 이건 경산 대추. 구매자가 104명이나 돼요. 뭐 영어도 아닌 것이 그지? 예, 그쪽 분위기 나오죠? 아랍에미리트 대추야자 5종 세트. 그죠? 만수르 왕자가 즐겨 먹는다는 그죠?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만수르죠. 봤죠? 하나 찍어야 되고. 이거랑 이거랑 틀린 거야? 우리는 처음 봐서 그지? 근데 맛이 다 틀린 종류도 다 틀린 건가 보네. 그지? 종류가 많은가 보네요. 그지?
맛있게 생겼는데. 8,000원 1kg에 사서 먹어봐요. 나도 좀 줘. 자, 뭐라고? 외래 하천 부근에서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 농업으로 대추야자 알겠지? 밀을 합니다. 관계 농업도 합니다. 지하 관계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끌어와서 모를 목화랑 밀을 지하 관계 수로예요. 우리 여기는 사막이잖아. 그러니까 물이 강으로 가다가는 다 증발되는 물이 너무 많겠죠. 그러니까 이 지하로 다니게 지하 관계 수로예요. 물의 증발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지하에 수로를 설치해요. 그래서 물을 끌어와요. 이란에서는 이 지하 관계 수로를 특히 뭐라고 불러요? 카나트라고 그래. 우리 이란 어디 있는지 알죠? 여기 있죠.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추야자 판다는 아랍에미리트, 그죠? 아랍에미리트에 두바이 있는 거 알죠? 호텔 있고, 그죠? 엄청 잘 사는 나라죠, 그죠? 그 건너편, 아 이란은 고생을 많이 하죠. 시리아, 이란, 이라크 여기 불쌍한 나라들이에요. 테러 집 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좀 보기 안 좋아요. 안타까워요. 응? 세상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에 테러하는 분도 결코 좋진 않지만 그 나머지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냐? 그지? 테러 집단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미워하는데 거기랑은 무역도 안 하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야. 맞지? 불쌍해요, 되게. 그지? 자, 지하관계수로예요. 이란에서는 카나트라고도 불러요. 대상활동. 낙타를 타고 오아시스를 다니면서 물건을 상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대상. 대상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큰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상인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 대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근데 진짜 아직까지 낙타를 타고 다닐까? 설마. 그죠? 아무튼 사막 지역에서는 오아시스 농업, 관계 농업, 대상 활동. 대추야자 밀, 목화 밀. 그 다음에 뭐 대추야자랑 목화 같은 걸 팔겠죠? 그죠?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스텝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